경기도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노는 공용 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하어를 운영 중인데요. 이용 대상이 국가 보훈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공용 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행복하어를 국가 보훈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 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원 대상자는 자격 확인을 할수 있는 등록증을 지참하고 행복하시어 홈페이지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 이제 신청 범위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 국가보원 대상자도 포함을 시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던 어떤 사회적 배려라고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와 이용승인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을 할수 있도록 무인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엔 사전에 승인 결과를 알려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합 차량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경기시 t v 최창순입니다.